마이크 꺼진 것 같습니다. 들었어요? 되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오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에 앞서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참석하시고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시고 또 나중에 보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영도 있고 또 혼도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참만족을 누리고 느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 만족,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또 돈과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이 채워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심연에 있는 그 갈급함들이 채워짐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을 보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아침부터 이 좀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울하죠. 예, 좀 비극적인 내용이고 또 불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어제 있었던 우리 우투만 목사님과 또 우리 브랜다 사모님 또 제 아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네 분이 대표로 이제 가서 그 우리 체러티 침례교회 박성규 목사님 몇 주 전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창립 예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헌당 겸 창립 예배 이제 교회를 새로 옮기고 이제 다 수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어제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 장씩 가지시면 됩니다. 예, 5, 6, 7장. 예. 잘 이렇게 이쁘게 단장을 해놓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우리 오투완 목사님이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바빌론 포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 속 귀환한 다음에 그동안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에게 나오고 3장에 거기에 이제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우투만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고 제가 이제 통역을 했는데 성도분들이 우투만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조는 분이 없으셨다. 예, 그러니까 잘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쁘게 잘 들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한 번 느낀 건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일은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축하사는 임동선 목사님, 마라나타 침례교회 목사님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축하사 가운데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축하드리는데 가장 먼저 이제 이 김천시의 분들, 이 도시에 대해서 축하를 드린다. 왜냐면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가.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다루실 때 개개인, 영혼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렇죠? 네, 지역사회라고 하면 이제 도시, 마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지어서 한 번에 도시가 망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오전에 우리 계시록 말씀 듣고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도 보면 이렇게 도시, 예, 지역 이런 데가 한꺼번에 취급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도시에는 복음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 공묘라는 곳이 있고 또 어떤 도시는 소수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와 구유를 받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시가 이제 새로운 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축하를 드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밝고 햇빛도 있고 밤에는 이렇게 전기불도 있고 요즘에는 LED 등도 있고 화려하고 좋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까맣게 보이세요. 영적으로 그렇죠? 예.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보십니까?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십니까? 그 근거가 노아의 시대 때 사람이 마음에 항상 악을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슬프게 여기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겉은 화려해도 마음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딱 보시면 이 세상이 어둡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 세상이 어두운데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 교회가 또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죠. 예, 이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예, 그래서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작은 촛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어두운 지역에 어떻습니까? 예, 등대 같은 불빛이 보이는 거죠. 예, 등대 같은 불빛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또 그 빛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외적인 거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외적 규모로 사용하시면 천주교를 못 따라가요. 그렇죠? 예. 천주교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가 그 미국에 한번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 미국에 있는 3대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메릴랜드에 하나 있는 건데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메릴랜드가 맞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거기 이제 성당을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도 가본 적인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이 성당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무슨 로마의 신전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직사각 그리고 이렇게 쭉 생겼는데 그 옆에 조그만 예배처가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예배처도 우리 교회 요즘 우리 예배당의 한 3분의 2 하니까 한 요 정도만큼 되는 또 이렇게 있으면 직사각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직사각형 있으면 옆에 이렇게 둥글게 도움형으로 또 소예배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 되는 소예배체가 그 옆에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각각의 소예배체에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 마리아상도 흥미롭게 천주교를 열심히 믿는 각 나라의 마리아 모습이에요. 멕시코 마리아, 한국 마리아도 있어요. 한복 입고. 각 나라, 스페인 마리아, 뭐 이태리 마리아 다 틀려요. 예. 또 만든 재료, 재질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도 틀리고 마리아를 만든 재질도 틀리고. 예. 그럼 뭐 이제 한국 마리아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뭐 이제 한복 입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해요, 아주. 예. 그 지붕도 뭐 말도 못하고 로마의 뭐 신전 같이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시간 때마다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천주교 이제 제가 여담이지만 그 저희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뺑뺑이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원하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추첨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천주교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제 제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학교는 개신교 장로교 계통의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는 천주교 그 계통을 갔어요. 우리 때는 추첨이었거든요. 예, 뭐 원하는 데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천주교 학교를 다녀서 거기서 이제 그 우리 체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장로교 우리 중학교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예배 체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 고등학교를 가니까 그때 이제 성당 가서 미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체풀이에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미사라는 걸 처음 드려봤는데, 그 해화동 성당에서 드렸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화동 성당도 꼽히는 데입니다. 성동 명동 성당 여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 그리고 몰랐는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뒤에가 캐톨릭 신학 대학원이에요. 거기 신부님들 되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는데 그 체육의 운동장을 사실 저희는 처음에 우리 고등학교 건 줄 알았는데 그 캐톨릭 신학 대학원 거예요. 그걸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 시간 체육을 하면 저먼 발치에서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신부복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담배 피우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그 캐톨릭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그 천주교의 본부 중에 중요한 곳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화동 성당도 옛날에 교황이 왔을 때 해화동 성당에서도 미사를 드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당에 가서 예배를 그 미사 드리는 걸 봤더니 장엄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때 생각하고 우리는 억지로 끌려갖고 그냥 거기 앉아갖고 뭐 일어나라 뭐 주여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그 다 그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예, 뭐 그거 다 있어요. 그거 해야 돼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고 막 하고 그러는데 애들 뭐 장난치기도 하고 하기 싫은데 뭐 그러고 그랬는데 막 그러면 주의 주고 선생님 그랬는데 그때는 뭐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가보고 처음 가보니까 성당 미사라는 거를 여기 가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뭐 미사 드리고 간 건 아닙니다. 그 관광으로 갔어요. 관광객도 입장 가능합니다. 사진도 찍게 해주고요. 근데 장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막 그 성당 가면 미사 드리려면 이 사람들 처음에 십자가를 딱 누르고 사제들이랑 그 옆에 그 뭐라고 하더라? 이름이 있는데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봉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옆에 딱 따르고 신부가 이제 앞으로 늘고 그 이제 그 만찬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성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중요하니까 이걸 딱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딱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굉장히 막 흥분해하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했죠. 그래서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막 천주교는 죽은 예배고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너무 축 처지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열심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내가 생각보다 틀리구나. 그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위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거기에 화려한 조명에 주변을 장식한 아름다운 그림들. 금은 뭐 보석 이런 거로 탁 돼 있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제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장엄한 음악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시라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압니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곳에서 미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에 일단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미사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또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화려하게 입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부딪혔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천주교 사제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화려하고 깨끗하고 대단했지만 마음은 멀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화가 있도다 그렇게. 여러분 재밌는 건 예수님이 우리 산상설교라고 하는 데서 8번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팔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 뒤에 마태복음 뒤에 23장이죠. 거기 가면은 화가 있도다 그래요. 그게 7번 정도 얘기하셨어요. 8번은 화 복이고 7번 정도는 화예요. 네, 화예요. 화입니다. 그럼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쪽은 저기죠. 복이 있는 거고 반대쪽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반대쪽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딴 거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마음으로 한쪽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기준하고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수 똑같이 저집니다. 지금은 천주교 또 아니면 이단 교회들 그렇죠? 예.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뭐 마음을 보시니까 겉에 행동은 필요 없지. 아,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또 이게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무법주의다,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교회 예배할 때 슬리퍼 신고 와도 돼. 나 마음 하나님이니까. 나 마음만 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으니까 뭐 시간, 노력, 물질 안 드려도 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마음이고 마음에서 멈추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뭐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렇고 나 형제 사랑해. 네. 그래놓고 가난한 사람인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헛것이라는 거죠. 예.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예. 믿음은 있어요. 근데 행함으로 안 나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긴 있죠.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죽었다. 죽었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동작, 작동,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있긴 있어요. 있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함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떠냐라고 하면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문화는 외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유교 영향을 받아서 제가 유교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는요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이교도.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지. 이거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고, 예?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제가 김씨인데, 뭐, 저희 맨날 들었던 얘기가 어른들한테, 마이태자 후손이다, 신라. 예. 그러니까 왕족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 거 얘기 듣고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건 이교도. 이방 종교. 네. 유교가 기독교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다 이교도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것을 지키는 건 소중한 것이요. 이렇게 기독교인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걸 기준으로 그것이 일치할 때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교는 효 강조하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계명에 부모 공경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맞는 겁니다. 성경하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거는 화감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외적인 거, 허례허시, 그렇죠? 예.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딱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외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외적인 거 신경 많이 쓰니까 우리끼리 자칭 자랑스럽게도 세계 10대 교회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외적 규모.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몇십만 명 모이고 큰 교회 건물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 세계 10대 목사님 영적이고 훌륭한 목사님 있습니까? 있나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존중하는 그런 기독교인 그 있습니까? 뭐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 있나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뭘 보여주냐?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핀트가 안 맞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아침부터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에 다운되고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병을 고치려면 의사한테 가야 되고 불편한 검사도 받아야 되고 먹기 싫은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을 정확히 봐야 우리가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 목사님 그냥 그거 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이거 맞다고 하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에이, 뭐 그냥 그거 뭐 구원받는 거 관계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렇게 하면 자유함이 없으세요. 자유함 없어요. 이게 외적인 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위선이 생기고 위선이 생기면 두 마음이 되고 두 마음이 되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야고보서 말씀 두 마음 하면요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는 겁니다. 항상 불안하고
갈등했고 불신이 생기고 떳떳하지가 않고 뭐든지 결정할 때 왔다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해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신앙이 막 10년 20년 됐는데 성경도 잘 알고 성경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의 신앙의 상태는 별로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외적, 겉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서 마음 중심을 하셔야 돼요. 마음 중심.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딱 이 땅에 하나님이시잖아요. 딱 오셔서 유대인들하고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게 바로 그거예요. 마음 중심이냐, 겉에 중심이냐, 행위 중심이냐, 그 다음에 그 순수한 영적인 것 중심이냐. 그러니까 크게 부딪혔잖아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서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탁 찔러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찔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그 죽이기로 작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환영했지만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다 동조를 했냐면 바로 그들이 그 찔림 받은 것이 일어난 거죠. 마귀가 막 그거를 확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알고 그걸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걸 소수의 사람 외에는 몰랐어요. 민족적으로 제자들만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아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성경 지식이 누적돼 있으니까 성경도 66권이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아는 거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 그때 잘 몰라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아 그때 그래 모든 게 그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얘기는 이제 결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그때 입장에 돌아갔을 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다라는 걸 알았으면 죽였겠습니까? 아, 이거 못 죽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조차도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핀잔 듣고. 하나님이 그때는 섭리적으로 하신 건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 중심.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행위 중심, 겉의 행동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싫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훌륭한 민족이다. 근데 한국 사람은 꼭 닮았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슷한 점만 꼭 그렇게 비교를 많이 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간 극단으로 간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단지파 같은 게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없어지니까 아, 그 단지파가 이렇게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그게 단군지파 그래서 단이 우리다 이런 억측까지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유대인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좋아해요. 이상하게 또. 근데 연결시키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안 좋은 걸 닮았습니다. 마음 중심이 안 되고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또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됨, 그 블레스드가 여기서 영어가 해피입니다. 그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블레스드로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는 해피로도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죠. 행복하려면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초창기에 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라, 하지 말라, 바쳐라, 헌신해라. 항상 그거. 겉에 뭘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열심히 막 하고. 예. 또 안 되는 거는 딱 수준을 낮춰갖고 예, 하는 것처럼 인정해주고 예.
약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반 하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신앙생활 패턴이 굳혀 있었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예, 마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한 번도 그런 일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치리자들을 잡으라고 보냈더니 예수님 설교를 듣더니 치리자들이 와서 왜 안 잡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같이 가르치질 않더라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많이 유대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셔야 되는데 이러면은 비슷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도덕 가르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덕.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예수님 얘기로 그대로 해드렸더니 도덕 가르쳐 준다 그러더군요. 예. 이거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스스로 어렵습니다. 자승자박. 예. 올무에 걸리시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외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했던 분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컬싱과 블레싱에서 컬싱의 길을 가는 거죠. 지옥 가는 컬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에 예배해 놓으신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 복은 절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바로 영적인 복. 예,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분복. 예, 그 누리는 삶. 예, 거기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고요. 자,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 이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 사쪽이라고 말씀드린 걸 봤죠. 나눠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옥은 첫 번째로 뭐냐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다. 영원히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형벌의 결과로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 다음에 그 고통의 결과 멸망을 받는다. 요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최소한 세 가지 특징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지옥에서 받는 그 형벌은 첫 번째 뭐냐면 지옥에 갔을 때 이 지옥의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 성경적 교리적 원리는 뭐냐면 영원한 벌을 받는다. 영원한. 영원히.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성경 빼놓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는 벗어나면요, 천주교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은 그 영원히 벌 받는다는 교리를 살짝 다 바꿉니다. 천주교는 영원에서 벌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일단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영원히 벌을 안 받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연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옥 갔다가 연옥에서 못 올라가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쭉 영원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연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연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우리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소멸된다 이렇게 믿죠. 그러니까 영원히 소멸되니까 지옥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 자칭들 구원받은 사람만 그 소멸 그러니까 죽으면 소멸됐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 게 몸만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소멸됐던 혼이 그때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그렇게 믿는 얘기를 하는 걸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안식일 교회 다녔다는데. 예. 결국은 뭐냐?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된다는 그 영원에 대한 개념의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왜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연구해보면 그 영원히 그 지옥에 있게 된다는 건 무섭습니다. 그거 믿고 싶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믿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이란 그 교리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뒤틀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끔찍하니까. 그러니까 영원이 지옥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바꾸려는 시도는 계속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내용만 살짝 바꿔서죠. 예. 믿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도 않는 거죠. 예. 일단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영원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형벌을 받죠. 형벌. 형벌을 받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냥 교도소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약간 노동을 하죠. 징역형을 받으면 금고는 가만히 있고 징역은 노동을 좀 하잖아요. 뭐 노동해도 뭐 요새 인권이라고 그래서 뭐 누가 옛날같이 막 땅 파라고 그럽니까? 예, 그죠?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예. 오히려 기술도 가르쳐준다고요. 그 우리 임센트 선교사님 감옥 선교할 때 들어보면 거기서 생활 나가서 정착하라고 기술 가르쳐준대요. 뭐 미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기술 가르쳐준대요. 예. 있을만 하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 가는 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뭐 고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괴롭죠. 그러니까 요즘에 교도소는요. 감옥은 교화, 교생, 교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이 아닙니다. 벌을 받는다는 개념보다 교화, 교생 예, 그런 개념이에요.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권은 강조해야 되지만 죄 지은 사람은 벌 받는 건 맞습니다. 그죠? 예. 죄 진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공의가 있어서 그래요. 예. 양심이 있고 도덕심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그 깊은 곳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통. 예,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결과, 그 다음에 멸망.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 멸망이란 것이 뭐냐면, 사람이 가졌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귀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봐도 굉장히 귀해 보이세요. 외모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재주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심성도 좋으시고 굉장히 귀하고 좋은데 이 멸망이라는 개념은요 사람의 안에서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요 외모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심성도 완전히 일그러지는 겁니다. 원래 악해서 갔지만 죄인이라 더 악해져 버려요. 사람이 환경이 나쁘면 악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여기 불량 청소년, 뭐, 왜 폭력배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 집안이 막 좋았는데, 저 강남 조폭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 강남 조폭도 집에 얘기하면 집은 궁궐 같아도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뭐, 아버지가 바람 폈다든지, 아버지가 때렸다든지, 엄마가 뭐 문제가, 다 문제가 있어요. 집안이 반듯하고 좋은데, 저는 강남 조폭이에요. 이런 거 없다니까요. 예.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영화에서 만들어낸 거지. 미화하려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도 않으시겠지만 주변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이 있으면 사람이 겉에 외모가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열악해지면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곳이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사람의 존귀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게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나? 그 라이언 일병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잔인하기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왜 그러냐면 영화를 전쟁 모습을 그대로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잔인한데 그 이제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있으면 이제 상륙하는데 그 이제 벙커에서 거기서 기관총을 막 난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그냥 방어를 못하고 기관총에 맞으면서 몸이 사지가 절단되는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팔다리 떨어지고 이게 안에 있는 게 장기가 나오고 예, 막 뭐 이런 게 막 피가 막 터지고 예,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모습에서 보면은 사람이 존엄성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짐승과도 못한 거예요. 사람, 짐승을 죽여도 그렇게 안 죽입니다. 도축장에서 짐승을 죽여도 그렇게 안 죽인다니까요. 막 도끼로 막 돼지를 막 패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 다 이렇게 놓고 그다가 가운데 이마에 탁 쏘서 깨끗하게 죽여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사람, 이 전쟁터에 그 전쟁하는 그 전장의 모습을 보면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다가 여기 조금이라도 되면 119가 막 불려가고 그러는데 전쟁터는 그런 게 없어요.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예. 옆에 죽어도 시신도 챙겨주지도 않고 죽어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엄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그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사람은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존중받고 대접받고 그거 원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존엄함이 있는 거예요.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귀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왜 정치로 가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 있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딴 데 가서 푸는 거예요. 돈, 정, 권력, 뭐 사회적 지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걸로 뭐 취미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예? 여러 가지 것을 가서 찾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는 사람이 존엄함을 인정 못 받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돈 많아도 사장님이라도 삼성 회장님이라고 해도 뒤에선 부하들이 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딴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연예인은 아무리 멋있고 예뻐도 뒤에서는 또 안티팬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사람이 인정,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정받는 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를 가는 걸 막으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를 살펴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심판의 교리로 우리를 경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 구원받은지 여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시 이것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 상태를 경험해보고 체크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있을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